우리도 이 요가 배워갖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이게 무병장수 하는 요가라 하네요. 그래, 그래. 아, 그래? 과연. 내도 다 맞췄어. 그래, 아이고. 그래, 서방도 같이 해. 응?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배워보소, 같이 아, 하소. 아, 그럴까? 그래, 아이고. 호흡을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못 봐주겠다, 아유. 아이고, 페이지. 아유, 바쁘잖아. 아, 너무 바쁘다, 이거. 이쪽으로. 잡아라, 잡아라! 내려, 잡아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하세요? 어? 아, 전복 말라서 물 먹었어. 왜 이렇게 물이... 왜 이렇게 땀을 흘리시지? 아버지는? 어, 여보 당신아, 아침부터 대뱃기여 와일 있는 너 얼른 와서 식사하이소. 아니요, 먼저들 먹어. 매형 늦게 오시마, 우리가 맛있는 거 다 먹을 깁니다. 얌님이 넌 가만 놔두고 있어. 응? 무리하면 안 돼. 괜찮습니다. 아버지, 응? 어제 드신 약 뭐예요? 응? 약? 무슨 약? 보약? 어, 저 그거죠. 눈 영양제요. 아이고,
당신 눈영양제 드시는겨? 저 안과에서 하도 먹으라고 그래서 말이요. 아이고, 내도 요즘 눈앞이 가물가물하네. 캄캄하게 잘 안 보이는데. 또 남의 약에 욕심낸다. 아이고, 내 뭔 욕심을 내요. 그냥 그렇다는 게지. 너 우리 미미 잉어집 설거지하면서 한 국자씩 떠먹지? 나? 정말입니까? 아니, 내가 언제 잉어집을 떠먹어요? 와 그런 눈으로 보는겨? 글쎄다. 아이고, 그게 무엇입니다. 밍밍이 하도 비리다께서 얼마나 비린가 하고. 먹을래. 아이고, 요만큼. 형님. 아이고, 뭐라고 참말로. 아이고, 간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욕만 먹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좀 늦었습니다. 형님. 아니다. 네가 더 고생이 많았더구나. 의사님,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이렇게 잘해내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응? 이제 와서 얘기했지만 다들 좀 섭섭했어요. 제가 되지도 않는 일에 그렇게 공을 들였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우 이사님의 업무 추진력과 결단력 감탄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방송국이 메이저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테니 이젠 사장님 프로젝트만 잘 진행된다면 명실상부한 메이저 방송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장님? 네, 우 이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 이사님 내년에도 기대가 아주 큽니다. 어?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어? 감사합니다.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도전 방송 어워즈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방송 관계자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예견되고 있는데 국내 몇 제작자만 참여 의사를 밝혀 행사 자체가 참말로 잘 됐습니다. 예, 부장님,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야, 네가 한 게 뭘 있다고 나서길 나서. 알았다, 알았어. 내가 제대로 한 거 쏠게. 진짜죠? 밍밍처럼 군의 식당은 안 됩니다. 사장님, 저 삼촌 부인한테 밍미 뭡니까? 어머, 할머니! 할머니! 내가 얘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회사 사장의 저 외조모 되고요. 예, 어서 오시죠. 빠르시네. 예. 생각해보니 네가 아침에 잉어즙을 안 먹고 갔더라고. 아, 예. 자, 일단 이쪽으로 안 드시죠. 그럴까요? 아유, 모두 고생들이 많죠? 아닙니다. 근데 우리 밍미 직속 상사는 누구죠? 아, 예, 제가 밍밍이 담당 작가님인데요. 예. 아, 네.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되죠? 예, 말씀하세요. 우리 밍밍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피쩍 마른 것이 몸도 약한데 워낙 책임감이 있는 아이라 자기가 맡은 책임은 그냥 다 해보겠다고 말없이 그냥 무리하나 본데 알아서들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 예. 우리 밍밍 일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시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아셨죠? 예. 저 그쪽이 부장님이신가? 예, 제가 저 부장입니다. 아, 맞아. 저 언약식 때 기타 잘 부시던 그분이시네. 예, 제가 그때 기타 잘 치, 예, 박자, 애들이 박자, 예, 저. 어머, 오늘 자세히 보니 참 마음 넓게 생기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닝미.